자, 이어서 우리 지금 해당 과정을 공부했는데 해당 과정에서는 결국 포도당이 산화되면서 피루부산이 만들어지죠. 자, 칠판 잠깐 볼게요. 그냥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림을 볼까? 자, 해당 과정에서 자, 여기 보세요. 포도당이 피루부산 되는 것은 자, 그 과정에서 NAD 플러스라는 탈수소에서의 주효소가 수소이온과 전자를 받아서 NADH가 되는데 수소이온과 전자를 받으니까 NAD 플러스가 NADH 되는 것은 산화의 환원이야. 환원이지. 그럼 NAD 플러스가 수소이온과 전자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누구로부터인가 받았다는 얘기는 그 누군가가 줬다는 얘기지. 누가 줬겠어? 포도당이. 그럼 포도당은 수소이온과 전자를 잃어버렸죠. 수소이온과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포도당이 피루부산 되는 것은 산화되겠죠. 이어서 피루부산의 산화가 일어나는데 그림에 보는 것처럼 피루부산이 3탄소 화물인데 아세트과 2탄소 화물이니까 이산화탄소 빠져나온다. 탈탄산효소 관여한다. 또 NADH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탈수소가 관여한다. 역시 NAD 플러스가 NADH에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이 과정은 환원. 그럼 피루부산이 산화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코에는 조효소 A, 그래서 조효소 A가 들어가죠. 그래서 아세틸 코 A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 아세틸 코 A가 이렇게 만들어져야만이 TCA 회로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TCA 회로를 크랩스 회로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는 구조식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만, 물질 이름만 알면 돼. 우선 전체적으로 간단히 보면, 그려야 되겠다. 제가 칠판을 그리면 설명드릴게요. 여기, 피루부산이 3탄소 화합물인데, 피루부산이 산화되어서, 아세틸 코에이가 되죠. 아세틸 코에는 2탄소 화합물. 그럼 3탄소 화합물이 2탄소 화합물 된다는 얘기는 탄소가 하나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고, 탄소가 하나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는, 탄소가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는 탈탄산 효소가 관여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NAD 플러스라는 탈수소에서의 주효소가 피루부산에 있는 수소이온과 전자를 떼어서 NADH와 수소이온. 자, 그리고 코A가 들어가죠. 이렇게 조효소 A가 들어갑니다. 이제 이 아세틸 코A가 TCA 회로로 들어가는데 지금 피루부산의 산화를 그려놨지만 이 피루부산의 산화는 TCA 회로에 포함돼 안 돼? 안 돼. 회로는 지금 왜 다시 TCA 사이클, TCA 회로 사이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회로로 돌리는 요것만 TCA 회로인데 이 과정에서 맨 처음에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시트르산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시트르산 회로라고 불러. 이 시트르산은 카복실기를 3개 가지고 있어. 그래서 트리카복실릭 애시드. 시트르산이 바로 TCA예요. TCA. 그래서 TCA 회로 또는 시트르산 회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런데 조심할 것은 시트르산이 TCA지만 즉 카복시키를 3개 가지고 있지만 탄소는 6개 갖고 있습니다. 탄소 원자를 6개 갖고 있어. 조심하셔야 돼. 이 카복실 자리에 말고 또 다른 자리에 탄소를 3개 갖고 있다. 그래서 전부 탄소 원자가 6개 있다. 그러면 여기 아세틸코에이가 TCA로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 6탄소 화물이 만들어지려면 여기 몇 탄소 화물이 있어야 되겠어? 4탄소 화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 4탄소 화물이 누구?